37년 전통의 동구 서흥초등학교 야구부가 해체됩니다. 학생 안전 문제와 운동장 사용 제약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학교 측은 운동장을 아이들의 새로운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야구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동구 서흥초등학교 야구부가 28일자로 해체됩니다. 학교 측은 지난 5일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야구부 해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학생 안전 문제와 운동장 사용 제약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때문입니다. 야구부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구장을 찾는 도중에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칙이라든지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전학가라는 종이 한 장이라는 게 너무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일반 학부모 측은 30년 넘게 아이들이 제대로 된 놀이기구 하나 없는 운동장에서조차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합니다. 물과 펜스로 뒤덮인 닭장 같은 학교 시설물 안에서 하루 온종일 수업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4시 이후에는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더 문제는 시간의 사용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 서흥초등학교 운동장이 내 것이다, 우리 운동장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학교는 서흥초 운동장 재구상 TF팀을 구성해 운동장을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야구부의 경우 인근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로의 전학 권고를 거절하며 교육청 감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뒤늦게 송도 LNG 구장 이용에 대한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야구부 해체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되돌리긴 어려웠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